신학의 대중화와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쓴 책, 예수의 정체와 의미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29번째입니다. 9장, 자유인 예수. 그 중에 2절, 예수가 가져온 자유란 무엇인가? 지난번에 1, 2, 3에 이어서 오늘은 4, 5, 6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염려로부터 자유. 4. 자유로운 인간을 비참한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은 단지 자신 밖에 있는 권세와 재물과 율법만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 권세와 재물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예수님이 실천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깊이 잠재해 있는 것도 인간을 강력하게 억누르고 괴롭힌다. 그러니까 권세와 재물과 율법은 인간 밖에서 인간을 억누르는 것이라면 오늘 인간 마음 안에서 인간을 누르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염려에 얽매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것은 아마도 염려일 것입니다. 걱정근심이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예수는 바로 이 사실을 정확히 깨뜨려 보았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 음식과 의복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처럼 중요한 것을 위해 인간이 어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인간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목숨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매일 끼니를 해결해야 하고 옷을 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가난한 서민만이 아니겠지만 모든 사람들을 모독하는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염려는 반드시 필요한 생존 수단의 한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가?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일용할 음식을 말하지만, 만약 학자들은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품, 옷까지 여러 가지 것을 포함하는 해석들도 봅니다. 예수가 열거한 음식과 의복이 인간의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항목을 상징한다면,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이런 항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일용한 양식에 관해 말했을 때 오직 음식만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용할 양식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용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인지, 그리고 이를 얻기 위해 인간이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어서 예수가 이에 대한 염려를 완전히 금지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염려는 어리석은 지식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목숨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목숨보다 덜 중요한 음식도 당연히 주시고 배려하신다. 소중한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덜 소중한 의복도 당연히 주신다. 쇠와 백합화도 창조주의 보살핌을 받는데, 하물며 날마다 간구하는 자녀들을 아버지가 먹이시지 않겠으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주시지 않겠는가? 이 땅의 모든 재물은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뜻대로 재물을 나누어 주신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더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28절. 둘째로 염려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 염려함으로써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염려가 무의미하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키는 생명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염려함으로써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다. 재물은 안전과 평안을 줄 것처럼 인간의 마음을 속이지만 실제로 재물은 염려의 원인이 된다. 염려가 재물을 만들지만 재물은 다시금 염려를 만든다. 염려는 그리고 항상 내일을 향해 있다. 그러나 재물은 엄격한 의미에서 오직 오늘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하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야 하고 생존에 필요한 것을 오늘 감사히 받아야 한다. 실제로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 염려하는 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작은 새와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먹이시지 않겠는가. 하늘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돌아봐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보네프의 말대로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칭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는 아무런 괴로움도 없는 인생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감당해야 할 고통, 괴로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런 계획과 노력도 없이 빈둥빈둥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늘의 새와 들풀도 열심히 일한다. 그처럼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 그리고 예수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거짓 환상을 불어넣지도 않는다. 열심히 일할수록 더 큰 고난도 따를 것이다. 더욱이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처럼 고난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된다. 오직 염려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염려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염려는 어리석은 것도 아니고 헛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염려를 하는 자를 친히 염려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다섯 번째, 미움으로부터의 자유.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자들과 헬레니즘 문화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이런 고난을 해결하는 방식을 놓고 유대인 간에 서로 심각하게 충돌, 갈등, 분열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면의 갈등과 미움은 얼마나 컸겠는가.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장 큰 원수는 외세를 등에 업고 민중을 착취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하수인으로 부리던 로마의 권력자들이었다. 이런 원수들을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찌 응징, 복수,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특히 열혈당원들, 젤로당원들은 그들을 향해 늘 증오의 비수를, 날카로운 칼을 품고 있었고 그들을 향해 수시로 살인과 방화와 폭력을 일삼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 사랑은 자연적인 인간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다. 그리고 원수 사랑은 선과 악에 대한 자신의 개념과도 모순된다. 더 중요한 점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처럼 보인다는 사실이다. 율법은 원수와 갈라쓰고 원수를 비난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예수는 악인을 참고 견디고 박해를 순순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먼저 질문한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부터 찾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원수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누가 원수를 사랑했는가를 질문하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에게 돌린다면 원수를 사랑한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즉각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는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했다. 예수는 자신의 원수를 받아들였고 원수를 자신의 형제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신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의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고 두루두루 해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두루두루 비를 내려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그 어떤 대가를 바라시지 않는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 perfect love다. 온전한 사랑이 아닌 것은 실제로 사랑이 아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아무런 보답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답을 바라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은밀한 거래다. 장사꾼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장사꾼은 오직 거래와 흥정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계산을 모르기 때문에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것은 이방인의 사랑이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결코 아니다. 보네프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것, 탁월한 것, 비정상적인 것, 비범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다운 것은 탁월성, 비범성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 없다. 탁월성, 비범성이란 고난과 순종 가운데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인의 특별함, 탁월함, 비범함은 세상을 넘어서게 하고 바로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한다. 원수 사랑도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십자가의 하나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질 수도 없는 십자가를 기쁘게 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은 길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한 영광의 길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실 것이며 자신의 식탁에서 우리를 친히 먹이실 것이다. 모욕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다. 6. 마지막으로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은 항상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산다. 죄책감, 죄의 짐. 죄는 자신의 존엄성과 기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존엄성과 기쁨도 파괴하며 사회를 더 큰 분열과 파멸로 이끌어간다. 죄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료 피조물인 이웃만이 아니라 생존의 터전인 자연과도 분열시키고 그로부터 도피하게 만든다. 이로써 죄는 인간의 마음과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온통 지옥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예수는 인간을 죄로부터, 죄의 짐,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기를 원한다. 이것은 그가 이 땅에 온 중요한 이유와 사명이기도 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바리새인은 죄인들을 비난하고 배척했지만 예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들이 지고 있는 무겁고 비참한 죄의 멍에를 벗겨주었다. 예수가 선포하고 선취한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질병의 치유와 악마의 추방만이 아니라 죄의 용서와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단지 예수만이 죄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간 것이 아니라 죄인들도 예수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그들은 병과 함께 죄도 짊어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병자들을 치유할 때마다 예수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선언한다.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선언한다. 예컨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는 질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도 선언했다. 마태복음 9장 2절. 중풍병자를 일으킨 예수가 네가 걷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질병은 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죄와 질병은 서로를 강화한다. 다시 말하면 죄는 질병으로 인도하고 질병도 죄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예수는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가진 자로서 질병의 치유와 함께 죄의 용서도 가져온다. 그리고 예수는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회적 단절도 회복시켜준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1차적으로 죄의 용서에 있으며 자격과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을 경험했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것은 인간이 절대적으로 인정되었고 긍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죗값을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탕감해 주셨다면 그도 이웃의 죗값을 아무 조건도 없이 탕감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남을 용서해 줄수 있는 용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조건과 척도가 된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2절. 그렇게 기도하며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이렇게 가르친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엄밀하게 엄격하게 생각한다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전혀 체험하지 않은 자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스스로 거부하는 자다. 그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로 그런 자임을 명백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 거부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을 깨닫는 자는 역시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형제를 마땅히 용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예수의 경고는 형제보다는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되돌아보게도 한다. 하나님은 나의 자질과 자격과 무관하게 너그러이 용서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은혜를 입은 내가 어찌 나의 형제의 자질과 자격을 먼저 따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구분과 한계를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까다롭게 구분해서도 안 되며, 더는 용서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선을 자기 마음대로 그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무한한 끝이 없는 사랑을 체험한 자는 이제부터 남도 무한히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와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누가복음 17장 4절.
7번만 아니라 7번을 잃은 번까지라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2절. 네, 오늘은 예수가 가져온 자유 두 번째를 여러분에게 제 책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같이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작별을 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